세종텔레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전기통신업체입니다. 세종텔레콤은 2023년 12월 1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2.26% 상승한 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0일 대비 약 29.3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0월 5일 912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7월 31일 52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0월 4일 3,063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9월 8일 1,918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세종텔레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6.8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6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3년 12월 4일 가장 많은 2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53%에서 약 0.3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8월 18일 약 1.84%,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0월 5일 약 0.0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023억 원이며 2015년 1,578억 대비 약 91.5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60억 원으로 2015년 5억 대비 약 마이너스 1,257.5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입니다. 순이익은 약 558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48억 대비 약 1,241.9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8.47%입니다. 세종텔레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39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68.02배에 비해 약 104.9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3배이며 지난 2015년 4.4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7.9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0.95%, ROE는 15.7%입니다. 세종텔레콤의 시가총액은 1,892억 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75위, 코스닥 종목 기준 458위, 전기통신업 기준 6위입니다. 매출액은 3,023억 3,95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78위, 코스닥 종목 기준 247위, 전기통신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억 5,43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4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13위, 전기통신업 기준 12위입니다. 순이익은 558억 2,70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02위, 코스닥 종목 기준 65위, 전기통신업 기준 4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